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밖의 중산간 고지대에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제약을 둬 향후 도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주와 건설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제주 도의회로 제출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중산간 건축 행위 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건축 행위는 층고 2층 이하,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라동 산천당과 애월읍 해안동, 유수암 등 이미 거주지가 형성된 지역이 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주도로 모두 157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70%가량이 중산간 건축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타당한 규제라며 제주도의회에 원안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가능 면적은 당초 1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만 반영했습니다. 도내 건설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중산간 지역에 도로 등 인프라가 들어선 상황에서 해발 300m를 기준으로 건축 제한을 시행하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획일적으로 그냥 300이라는 선을 그어버리니 도민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300이라는 선이 저 중산간을 가다 보면은 개발된 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이제 제한을 해갔다는 돼버리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에 대한 반발이 많은 거죠. 제주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건 심사 전에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주제이거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진행되다가 다시 그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달려있는 부분들이라서 아주 심각하게 심도 있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산간 마을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은 제주 도의회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